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연이틀 상당히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0.56% 하락, 나스닥 1.27% 하락, 반도체 지수도 0.97% 하락인데요. 자, 여기 진폭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요 2.2%까지 빠졌다가 0.5로 축소됐고요. 나스닥은요 5% 빠졌습니다. 와, 어저께 상당히 진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다행히 마이너스 0.12니까 낙폭 상당히 좀 축소했습니다. 자, 독일도 1.65% 하락. 전전일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5.5%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아시아권, 우리나라 비롯해서 아시아권 1% 미만으로 하락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악재, 시장을 흔들만한 큰 악재보다는 나스닥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 큰 폭으로 나왔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FED나 이런 데서 물가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 인정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지 않겠다. 그게 평균 물가 연동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확산이 뭐 대규모 일어났다든지 미국과 중국 간에 마찰이 심화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현재 상방향으로 잡혀 있는데요.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폭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일 미국 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되게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띄어지지 않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95% 하락, 그리고 애플도 0.68% 하락, 테슬라는 2.5%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요동을 쳤다 이겁니다. 그죠? 빠졌다가 끌어 당기면서 마감돼서 다행이에요. 자, 그 부분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앨리스님 어서오세요. 오늘 쉬시는 날? 직장인인 것 같은데. 그죠? 야, 생방으로 또 닥터K하고 같이 열심히 해봐요. 궁금한 거 오늘 앨리스님을 1대1 레슨 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쌍방향을 좋아합니다. 자, 다우존스도 여기 보시면 고점, 그죠? 한번 내려왔죠? 돌파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여기 고점이 저항이었던 게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뀐 게 확인되죠, 일단. 일단 한 번은 섰어. 한 번 정도는 원래 지지 받아요. 그죠? 전고점 이런 거 돌파되면요. 자, 그러면 나스닥은요. 자, 나스닥도 여기 고점 돌파되고 나니까 여기 뭐? 지지하면서 한 번은 수도받잖아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반도체 지수는요. 마찬가지 여기 저항받던 권역 올라가니까 여기 지지. 지지. 여기 또 오니까 또 지지. 에이 앨리스님 지지지지 이거 말고. 그죠? 저항이 돌파되니까 지지로 바뀌잖아요. 일단은 미국도 지지권에서 한 번은 수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를요 자꾸 이렇게 터치하면서 자꾸 건드린다면 깨질 가능성도 있는데 월요일날은 반드시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다우존스 보십시오. 거래량 폭증하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요. 나스닥도 비교적 거래량 평소보다 조금 서면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자, 아무래도 뭐 여러가지 이슈가 미국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11월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의 코앞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밑으로 훅 빠지게 트럼프 대통령이 놔두지 않을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세력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죠? 지금 실업률도 상당하고 유동성이 상당한데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주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과 신규 매수하려는 세력이 현재 어느 정도는 팽팽하게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밑으로 꼬꾸라진다면 매도 세력이 이제 더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갭 하락했습니다. 2.64% 그죠? 갭 하락 출발했는데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윗골이 거의 안 달고 양봉 시연하면서 끝납니다. 이거 베리 굿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뭔가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적당히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안 좋아요. 폭락했습니다만 끌어당기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봉 시연하는 게.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겼죠.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현물에서 나왔습니다만 선물 한번 보십시오. 9천 계약 매수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다?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 더 늘어나네요. 플러스 바로 이상해. 플러스가 3만 8천 계약에서 4만 8천 계약으로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죠? 6월 만기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시장을 밑으로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 왜 사들을까요? 아직까지는 상방향 배팅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큰 폭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이 부분은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포지션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외국인 포지션 앨리스님 잘 보고 있나요? 자, 앨리스님 보세요. 누적 포지션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 외국인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지수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그만 해요. 그 반면에 지금 기관은 하방으로 좀 잡고 있는 기관들도 좀 있어요. 투신, 은행, 금융투자, 그죠? 기타금융은 양매도입니다. 일정폭 안에, 요 안에 들어와야 수익 나는 겁니다. 보험은 상방향. 자, 그렇다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는 외국인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진 괜찮다는 이유를 닥터K에게 물으신다면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보시면 아직까지 상방향이니까 아직까진 괜찮다. 그러나 현재 큰 폭으로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 여기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전일 낙폭이 1%로 작았던 이유를 대바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될 수 있죠. 뭔가면요, 미국은 이제 엊그저께 큰 폭으로 좀 흔들렸습니다만 나스닥은 흔들린 거 하나 없이 그냥 쭉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요 먼저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기 시작했고 벌써 공방이 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후 상황이 중요한데요. 자, 어저께도 1% 정도로 빠졌다면 자, 월요일날 조금 하락 출발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치고 여기 전일의 저점은 반드시 좀 지켜야 한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일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의 상황인데 바라기로는 20일을 빨리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도 개발학 시작했다면 전일처럼 땡기면서 마무리 좀 되어야만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20일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대표주들도 한번 돌려볼 테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직까지 시장이 끝이 안 났다라고 하나 더, 저보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이것을 대겠습니다. 아직까지 강하게 급등하는 섹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모멘텀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박살날 때 여러분들 보셨죠? 벌해요. 빨간 섹터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벌었는데 어저께 그린 뉴딜 막 상가하고 상당히 강한 섹터 그죠? 2차전지도 LG화학하고 SK 삼성 SDI는 워낙 시청 상위이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만 2차전지 쪽에도 강세 보였죠? 핀테크 언택트 쪽에 도전비 좋은것 같은 종목들 그리고 5G는 장 중반 이후부터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가 나온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락 추세로 시장은 접어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모멘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들 챙겨보면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없으면 가볍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60일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야간 선물 시장도 중단되어 있고요. 공매도도 또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컨트롤하는데 도구가 필요한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상당히 지수 컨트롤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여타 다른 주도주 섹터가 강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박스권 정도로 5만원대와 한 6만원대 사이에 러프하게 보면 박스권으로 지금 한 3-4개월째 있습니다. 자, 중장기로 길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크게 무리 없어요. 그죠? 그러나 좀 액티브하고 타이트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크게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52,000원, 53,000원 정도만 잘 지지한다면 크게 무리 없고 아마 여기 밑으로도 크게 하회는 시장만 살아있으면 하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전망합니다. 왜?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요. 크게 내려갈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6만원 이상도 돌파하기 현재는 쉬워 보이지 않는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지수, 반도체 디램값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올라가네 마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5만원과 6만원 사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오른 게 없어요. 오히려 큰 폭으로 밑으로 한번 쳐졌는데요. 대번 8만원 인근까지 끌어당기는 상황입니다. 자,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그 다음 두번 세번 이렇게 매수 의견 드렸고요. 조금 줄였다가 다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도 뭐 약간 플러스권인데 충분히 중장기로는 가능하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액티브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적당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내가 시간이 많지 않고 직장인이고 그냥 배당 받으면서 적당한 수준으로만 매매하시겠다 라는 분들은 SK하이닉스 현재도 접근 가능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7만원 밑으로 크게 하회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 가다가 나중에 시장이 안정권으로 돌아선다면 82,000원, 85,000원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삼성 SDI. 삼성 SDI 지금 2차전지에 하나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죠. 배터리데이 9월 23일 날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데미지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2차전지가 양호하게 갈 것인가 라는 약간 변곡 구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인근인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20일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20일에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만약에 좀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 그죠?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반등했던 여기 구간은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다만 여기까지 빠진다면 10% 이상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인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20일을 이탈한다면 상황을 봐서 물량을 약간 축소했다가 나중에 지지권에서 다시 추가하는 전략 하나. 그렇지 않고 시장 상황 적당하다 싶으면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 하나.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점유율 25%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존의 화학 섹터의 부분도 양호해진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정도는 좀 들고 와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워요. 닥터K는 뭐 사고 팔고 많이 해서 수익 난 부분 있고 다시 좀 들어갔습니다만 여기 20일 인근에서 약간 소폭 수익입니다. 어저께 매도를 좀 할까 고민도 했는데 월요일 시장 만약에 반등한다면 이거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20일을 이탈하는지 여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알아들었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한 번씩 그죠? 호응을 해주시면 더 신이 나서 방송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묵묵부답하시면 재미없어요. 자, SDI는 먼저 20일을 이탈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 이루던 여기 저항을 돌파한 라인이기 때문에 40만 원 초반은 지킬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LG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하다가 어저께 이제 20일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LG화학과 비교적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20일에 이제 무너졌는데 추가로 하락하면 여기 전고점 돌파하던 장대 양봉 시연했던 78,000원권 정도에서 수돕한다면 재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삼성전기 MLCC. 야, 전일은 상승했습니다. 전일 상승했어요. 그래서 자, 우상향 끝내주게 가는 종목은 한 번엔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다만 여기서 전일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60일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으니까 베리 굿인데요. 이렇게 재반등 나왔을 때 튕겨 내려가면서 힘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은데 일단 추세를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다시 가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자,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하락 추세 완전 돌파하면서 강하게 랠리 한번 했고요. 자, 밀린 상황에서도 20일 지지.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좌측 하단에 보면 잽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현대차. 현대차를 편입을 하고 싶은데요.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조정 받으면 15만 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반반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면요. 강력한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자, 18만원과 15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요. 추가로 치고 간다더라도 18만원 위로 가기에 지금 현재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죠? 지수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매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왜? 이거 고점 부위고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80% 이상 올랐죠. 단기간에. 그러면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하면, 그죠? 200% 올란 겁니다. 여기 완전 저점 대비한다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15만원권으로 오면 반등 한번 나올 거다. 그러나 20일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이 이렇게 커브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20일에 저항 받을 거예요. 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1일 평선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약간 죽을 겁니다. 이렇게. 좀더 정확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돌파해가 올라가면요. 다시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튕겨 내려오면 20일이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60일도 이렇게 되고, 나중에
상승 추세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한 번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만 2천원과 빡 수권 이룰 가능성 좀 있다. 이겁니다. 18만 사이. 자,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자, 기아차도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만 현대차보다 먼저 꺾이죠. 대장은 현대차입니다. 그죠? 자, 현대모비스도 여러가지 현대차 그룹의 승계구조 뭐 이런 지배구조 이런 부분 이야기가 슬쩍 나오던데요. 일단 하락추세 돌파해냈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40일의 지지 하락추세 돌려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락추세 한번 돌려내고 나면요. 당분간은 지켜내려는 시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돌려냈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자, 근하님 반갑습니다. 자, 장중보다 훨씬 설명이 많이 들어가죠. 장중에 바쁘니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원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세하게도 그리고 섬세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에는 현대차가 대장입니다만 자동차가 간다면 현대모비스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현대차를 접근하기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모양이 이제 접근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 현대모비스를 접근할까 지금 두 가지 선택 중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포트폴리오 풀로 잡혀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 고민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최상위에 있어요. 그죠? KMW 한번 챙겨 먹었고요. 네이버 현대차 밑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모비스. 그죠? 그 밑에 뭐가 있다? OCI. OCI도 상당히 관심 있어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가자면 자 OCI가 태양광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지금 살까 말까 되게 떨벅거렸거든요. 왜? 우상향은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만약에 푹 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조금 별로인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뭐처럼? 삼성전기처럼 여기가 무너져버리면 이렇게 좀 별로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OCI를 상당히 관심을 있게 저번주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그죠? 관망하고 있었던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야, 역시 정책의 모멘텀이 있어요. 20일을 훼손하지 않고 훼손했는데 대번 돌을 올리면서 다시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종목 하나의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자 닥터K 주식투자 5개명 지지에서 매수하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수익은 잘 챙기고요. 손절은 미련 없이 뭐가 가장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가장 우선이에요. 시장 판단을 해봤을 때 최근에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서고 이런 부분에서 닥터케이는 풀베팅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것도 풀베팅 하는 것도 여기는 상당히 많은 폭 50% 이상 다 줄여버렸습니다. 시장 무너진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안 죽네? 다시 재빠르게 편입. 그죠?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중간에 조금 시장 쪽으로 또 잠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더 안정을 가져갈 가능성 높고 코스피는 변곡입니다.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할 상황 아니고 내려가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할 딱 중간 상황이기 때문에 변곡이라 그러거든요. 바라건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일을 안착하는 상승 쪽으로 내일 개 발악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했고요.
자, 조선주가 카타르발 수주 소식 때문에 상당히 급등했다가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수주가 뭐 카타르발 빼고는 시원찮다. 그것도 아직까지 뭐 확연하게 뭐 신통찮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이슈가 있으려다 그냥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조선주에는 당분간 관심을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집니다. 볼 거 없어요. 조선주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탈 때, 여기 위로 우상향으로 돌아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왜? 섹터 자체의 종목들이, 업종 대표 종목들이 전부 다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겨우 턴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아직도 우하향이죠.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건하님, 앨리스님,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보인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러면 안 좋은 겁니다. 이 섹터가 아직까지 별로구나. 조선 섹터는 별로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와우. 판타스틱. 혼자 업돼가지고. 야, 이거 봐봐. 하락 추세 다 돌려냈잖아요. 우상향. 기아차? 어? 돌려냈네? 이렇게 봐도 돌려냈네.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괜찮고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놓고 보는 습관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고 이렇게 보는 분 있죠? 되지 않습니다. 그죠?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럼 달라 보여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짧게 보면. 아시겠죠? 조선주는 아직까지 관심권에 두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건설주도 시원찮아요. 그죠? 건설주도 아직 시원찮습니다. 대림산업은, 지금 기업의 안에, 그죠? 뭐라고 해야 되죠? 분할 비슷한 이런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말이 다르잖아. 왜?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은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잖아. 별로입니다 하면서. 왜 별로다? 하락추세. 하락추세 밑으로 연락에 꼬꾸려져 있네. 그죠?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중장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라 하면 6개월, 1년 말하는 거겠죠? 그때 봐서는 위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별로예요. 지금 현재. 여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제시했습니다. 그게 안 빠졌어. 여기서 제시했으니까. 중장기 제시가 올라간 종목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림산업, 건설주는 대림산업 정도는 접근해 볼 만하다. 분석하는 패턴이 똑같죠. 왜냐하면 일정해요. 적어도 우상향으로 돌려냈잖아. 그죠? 이제 초입이잖아. 꼭대기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잖아. 요, 그죠? 뭐하고 비슷하다? 돌려 보다 보면 비슷한 게 눈에 보여요. 현대모비스. 비슷하잖아요. 현대모비스는 팔아야 된다 하고 그러면 지금 대림산업은 사야 된다 합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별로입니다. 자, 삼성물산도 뭐 여러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접근 안 합니다. 저는 삼성물산이 젤모직 합병권,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시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런 거. SK텔레콤도 좀 관심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왜 관심 있다? 마찬가지 우상향으로 이제 틀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받으면 한번 슬쩍 들어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LGU 플러스는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그럼 관심에 뭐가 있다? 관심에 LGU 플러스는 없는데 SK텔레콤 벌써 관심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앨리스님 방송 열심히 들으시니까 SK텔레콤이 어저께 갑자기 관심 종목이 있던가요? 아니면 한 일주일 전부터, 거의 전부터 갑자기 SK텔레콤이 상단에 있던가요? 좀 자세히 봤다면 벌써 여기 돌파 초입부터 관심권에, 한 보름 전부터 관심권에 있었다. 그죠? 그러나 통신주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냐 싶어서 다른 데 주력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 자, KT 지지부진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백화점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나올 텐데요. 신세계. 지금 중국에서 정치국은 이름 뭡니까? 양쯔입니까? 방한하고 해서 시진핑 방한이 거의 좀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덮쳤습니다. 또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관심 배제해야 되겠죠. 호텔신라 마찬가지. 자, LG생활건강도 조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쪽에서는 최고로 지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닥터케이가 중장기,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 중장기로 제시했던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여기서 제시했는데요. 어딥니까? 한 여기 정도 제시했어요. 날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긴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중장기 제시하고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애매한 권역은 맞아요. 그러나 밑으로 확 무너지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돌려냈거든요. 크게 돌려냈잖아요. 크게. 그죠? 하락 추세를 크게 강하게 돌려냈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 그리고 중국 이슈가 한번 나오고 한다면 반등할 가능성 좀더 높다. 지금 현재는 좀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앨리스님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모양이야. 그죠? SK텔레콤 수익 실현하고 현대모비스 갖고 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비교적 양호한 흐름 가져갈 가능성 높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조금 관망하셨다가 다시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 하나 더 강하게 가는 거 있거든요. 이마트입니다. 저이 중장기 제시였거든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 초반부터 계속 관심 있어요. 이마트가 돌아섰습니다. 확실하게 돌아섰어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마트가 조정받으면 이마트를 먼저 침해하시기를 선침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거 유통 아닙니까? 쇼핑, 그죠? 지난한 하락, 그죠? 아주 큰 폭의 하락 돌려내는 시도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매출 올라갈 가능성 있고 상당히 기업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마트 양호 조정 받는다면 이마트 슬쩍 들어간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쇼핑 패스입니다. 그냥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냥 꼬꾸라져 있어요. 롯데쇼핑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관심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철강이 우리나라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쟁에서 두드러지는 섹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못 돌려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철강 관심 없어요. 고려아연, 금값, 은값 이런 거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금이 주춤주춤하거든요. 금의 시세랑 비슷해요. 금이 강세 보이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같이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관심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LG약 봤고요. SK이노베이션 강하게 하락 추세 돌려냈고 상승 강하게 했는 거 그대로 반납다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LG화학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돌려냈던 여기 저항을 그렇게 못 넘어가던 저항을 돌파해내니 여기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네요. 지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SK이노베이션도 닥터케이 요날 딱 관심 딱 가지고 딱 관심 종목군에 딱 넣었는데 그 다음날 날라가 버렸습니다. 10%막 날라가 버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아, 좀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지금 악재에 가까운, 그런 소송에서 지고 하는 그런 회사보다는 오히려 강세 보이는 LG화학 같은 종목을 적당한 상황에 잘 편입하는 게 좋다. LG화학이 좀 고점 부위에서 부담스러우면 삼성 SDI와 같은 종목이 훨씬 낫다. 그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돌려낸 초입이긴 하나, 그죠?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이 살짝 있는 게 S오일인데요. 자, 지금 현재, 유가가 너무, 그죠? 폭락 이후에, 뭐, 그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하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못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봐봐요. 기관 외국인 매도 넣은 거 봐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패스. 그에 비하면 금호석유는 딱 돌려냈어. 그죠? 금호석유. 자, 오일 관련은 일단 패스합니다. 자, SKC도 상당히 관심 있어요. 상당히 관심 있는데, 비교적 고점 보이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최근에 초강세 보이고 있는 네이버. 자, 지금 현재 우상향 잘 가고 있고,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가고,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가고. 시장의 완전 관심사는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신고가 랠리 계속할 것인가, 그 부분이겠죠. 저는 네이버보다는 현재 카카오에 좀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전일 좀 빠졌습니다만 20일에서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 자, 과연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할 것이냐?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요.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같이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조정을 좀더 이어가겠습니다만 전일도 큰 폭으로 빠졌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죠? 대기매 수세가 확실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자, NH에는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어요. 그죠? 자, NC소프트 강세 이후에 조정 그리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78만원과 86만원 사이에 박스권 좀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면 언택트 관련이 집콕 관련주가 한번더 이슈로 나오면서 위로 상단으로 한번 돌파해야만 100만원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게임주가 상당히 강하게 가는데 NC소프트는 그대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게임주 상당히 어저께 강했어요. 자, W게임즈. W게임즈도 상승 추세 무너졌습니다. 자, JYP. 와, 그죠? 직전 고점 또 돌파하는 모습. 어저께 엔터주가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양호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죠. 양호. 자, YG 엔터도 직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 자, SM도 괜찮아요. SM도 한번 보자면. SM도 괜찮죠. 우리나라 3대 기획사가 다 괜찮아요. 아무래도 빅히트 상장 이슈 때문에 또 같이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 추세 전환하다가 실패했고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집에서 콕 박혀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죠? 게임하거나 TV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러면 OTT 쪽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 제공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충분히 한번 반등 가능하다. 자, 여기를 첫 번째 목표를 잡으면서 한 5%만 먹겠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시했으니까요. 탁 갔다 고대로 꼬꾸라집니다. 역시 여기 저항은 한 번에 못 넘어간다는 거한번더 확인됐습니다. 한 번에 잘못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조금 응축하고 탁 튀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식료, 농심, 상승 추세 이제 무너집니다. 자, 오리온도 강하게 올랐던 부분 그대로 무너집니다. 하이트 진로. 자, 음식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강세 무너지고 있어요. 자, CJ 제일제당 정도는 아직까지는 한번더 반등의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음식료 전체 섹터는 조금 무너지고 있다. 자, CJ 대한통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자, 일주일 더 연기한다 그랬죠. 일주일 맞습니까? 하여튼 더 연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택배 수요 상당히 또 늘어날 수 있고, 모멘텀 있으니까 반등 추세 돌려내는 시도 나옵니다. 자, 한전도 슬슬 돌려내는 시도. 금융주는 금리도, 그죠? 인하되어 있는 상황에 초저금리 시대에 뭐 좋을 거 있겠습니까? 물론, 은행이 금리 뭐 예대 마진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좋을 거 없습니다.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증권주도 키움증권 정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미래셋 대우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별로 증권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금융지주 상당히 강하게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보험주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생명은 최근에 뭐 삼성전자 이슈 관련해서 급등한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29만 4천 원인데 30만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30만 이탈하면 비중 좀 축소하시라. 상승 추세에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초강세 지금 나오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 이전부터 힘들어졌다. 60일 이탈하면 차익 실현하시고 더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재매수하시라 의견 드립니다. 변함없어요. 힘들어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졌어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자, SK케미칼 너무 고점 보이니까 못 따라가요. SK바이오팜 상장해서 이슈 상당히 있었으나 그죠?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요. 여기 최고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닥터케이는 신규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동안의 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에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주는 별로 관심을 잘안 가져요. 닥터케이는.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자, 알테오젠 상당히 강하게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거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 아니다 생각합니다. MGM 생명과학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자, 바이넥스도 상당히 강하게 추가 랠리 했다가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 자, 메디온 상당히 말 많죠? 그죠? 자, 제넥신 고점 부위입니다. 어저께가 차익 실현해라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신풍지약. 자, 어느덧,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참, 과연 이것이 추가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어저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 대거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규 매수했다? 어저께 좀 빠졌다고? 완전 잘못하면 공짜로 홍콩 갑니다. 위험 천만 원짜리입니다. 위험 천만 원짜리. 한 번에 뭐 20몇 프로 가고 하니까 또 욕심납니까? 잘못하면 홍콩 가요. 얼마로 빠지는지 보이십니까? 상한가 가다가 15% 빠졌어요. 그러면 하루 진폭이 45%입니다. 그 다음날 또 빠지고 그죠?
엄청난 폭의 손실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끄셔야 돼요. 자, 진단키트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강세 무너지면서 횡보하고 있고요. 수젠테기가 상한가 연발 가다가 그대로 토해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재상승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랩지노미스도 조금 주춤하고 자 EDGC 닥터케이가 매매 많이 하고 있는데 진단키트의 부분 한 번쯤은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코로나가 완전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단키트로 한 번쯤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반등 나오면 이것도 적당하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뭐 48분이 오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숨도 좀 차네요. 자, 시장이 상당히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급변동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꼭대기에 있는 종목은 잘못하면 큰 폭의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관망을 좀 많이 하시고 타이트한 대응이 된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 그 주도주도 큰 폭으로 상승한 위치 말고 적당히 조정받아서 재상승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